나도 정비업체 그만두고 라이트 보건을 할까? 그럼 뭐 아우디타는 공돌이 할까? 여기는 충남 당진에 있는 BM 타는 공돌이한테 왔어요. 여기 샌드블러스트가 있네. 여기에 지금 제 차량의 라이트를 복원하려고 가지고 왔고, 지금 여기서 복원하는 모습을 좀 촬영해 보려고 이렇게 직접 왔어요. 뭐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맨날 보내만 봤지 한번 영상에 한번 남겨 보려고 가져왔어요. 여기 앞마당에 라이트가 그냥 질비하게 쌓여 있어요.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라이트의 개수가. 와, 이거 뭐 라이트 재벌이네. 지금 여기는 라이트 복원을 하는 업장이고, 여기가 공돌이 얼굴.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인터넷에 얼굴 공개한 적 별로 없지? 아예 없죠. 아예 거의, 없지. 거의 없지 않나? 아, 대부분 모르겠네 그러면. 아는 사람 몇 명 빼고. 오늘은 낮에 근무를 안 하는 날이라. 그렇지요. 좋은 직업 가져세요. 부업인데. 부업이 본업보다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거? 라이트를 위해서 완전히 최적화된 공장처럼 보이는데? 라이트의 현재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고 뭐 특별히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라이트에 대해서.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주면 확실히 복원 후에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를 바꿀 때마다 제가 항상 라이트 복원만큼은 했었어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작업이고 그때마다 우리 BM차는 공돌이 이 친구가 작업을 해줬어요. 요거는 공돌이가 차산 기념으로 선물로 저한테 해준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뭐 한번 작업하는 것 좀 찍어보고 뭐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외부의 먼지들만 좀 세척을 했고, 세척을 해야 이제 분해할 때 손이 안 들어오니까 봐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 내 손은 소중하니까. 내 손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작업하면서 안에 지저분하게 묻을까 봐 그러는 거지. 내 손은 걸레지 뭐 돈 버는 손이. 어, 벌브는 상태 좋아 보여요. 그래? 네. 바꾸려고 했는데. 일단 보면은 내가 공짜로 해달랄까 봐 그러는 거지. 아니 아니야. 안 좋아요. 안 좋아. 아니 이 벌브 깍대기는 아~ 최근 거예요. 이 디자인이 나온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 이게 4년. 깍대기만 바꿔 쓰는 것들도 있던데 보니까. 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 그건 극비 상황이고. 네. 극비라고 해봐야 뭐 별건 없는데 그래도 밥줄이죠. 밥줄인 거죠. 근데 나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죠. 아무리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이거. 그러니까 얘 뭐지? 공갈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북미 버전이나 옵션 좋은 거는 여기에 결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코너등. 코너 쪽으로 비치는 등.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공갈 라이트를 왜 넣은 거야 이거? 그러면 상향은?
상향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에 아, 상향하고 저거, 예, 쉘드판이 저거 셔터 예, 있구나. 예, 쉘드판이 열리고 닫히고 이제 그거예요. 아, 그 제규어도 그렇게 돼 있더만. 그렇죠. 근데 옆에 상향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종마다 다 틀리고 메이커마다 다 틀리기는 한데 하이빔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상향등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제기어는 상향이 따로 있고 셔터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게 같이 켜지는 것도 있고 옵션에 따라 또 틀리기도 하고 이 렌즈는 뿌였네. 많이 뿌였죠. 이게 제논가스 때문에 제논가스 예. 그러니까 수은가스 수은 태워서 빛을 밝히는 거니까 수은? 예. 아 수은이야? 예 이게 수은이에요. 아 가스의 종류는 몰라. 수은이더라고. 수은 가스를 고전압 그러니까 48V 이상 전압을 발라스터가 이제 주는 거죠. 2만 볼트냐? 네. 그러니까 볼트? 발라스터가 이제 2만 볼트까지 올려주는 거죠. 그치. 1300 볼트네 이거는. 근데 감전돼도 죽지는 않아. 어, 근데 되게 따가워. 깜짝 놀래요 진짜. 아니다 몇 번 감전됐어. 네, 네. 진짜 소름 돋아. 어. 나 라이트 단자 끼고 있는데 안에서 라이트 켜가지고 욕이 저절로 나와. 깜짝 놀래요 진짜. 야 이 씨발. 죽지는 않아. 라이트를 분해를 했더니 여기에 크랙이 살짝 있어요. 이게 확인을 못 했던 건데 분해를 하니까 눈에 딱 띄네요. 여기 이거 어떡하지? 아유 커버 교체할 건데 뭔 아 커버 교체할 거야? 네. 아 걱정 안 해도 되네.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친구가 취미가 영상 취미인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복원하는 과정을 이제 한 편씩 찍어주는 거죠. 난 취미가 아니야. 그죠? 할 줄도 몰라. 지금은 내 직업은 텔레마케터고 아 좋다. 두 번째 직업은 유튜버고 아 좋아. 부업으로 자동차 정비하고 있어. 이게 터보라이터가 원래 이게 진풍이 일본 거예요. 진풍이 일본 건데 한 우리 같은 경우 많이 쓰니까 1년 정도 쓰면은 고장 나더라고. 1-2년. 그치. 근데 그게 정품이 한 4만 원 돈에요. 4만 5천 원, 4만 원.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싸니까 그냥 중국산 써보자. 지금 한 3-4년 돼도 안 고장 나. 중국산 가격은 만 원인데. 짝퉁이 오리지널을 이기는 시대야 요즘에는. 진짜 그렇더라고. 옛날에는. 옛날과 달라. 고정관념 버려야 된다니까. 맞아. 중국은 무조건 안 좋아. 그리고 뭐 일본은 무조건 거야. 좋아. 그거 아니야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뜯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면은. 그냥 이거 뒤에서 네. 닦아도 네. 되겠는데? 그냥 뒤에서 닦아도 돼요. 반사판이 타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버려요. 뭐 이렇게 타는 거죠. 탔네. 네. 이렇게 까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저건 상태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거랑 똑같은 게 요거. 아이고, 이건, 새카맣게 타네. 예, 예. 이거 뭐 라이트 보이지도 않았겠는데? 그죠. 이건 바이제논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F10에서 나온 거예요. 되게 심한 거예요, 지금 버커 이 정도면.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 감에는 야간 주행이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니었을 거예요. 백과 백내장은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그 1인 신조인데 그래서 누군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아... 내가 두 번째 차주야. 구하기 힘든 차지. 그죠. 그런 차 찾기 어렵죠. 그래서 시트랑 그런 게 굉장히 깨끗하게 썼어. 아 실내? 이게 주인이 많이 바뀌면 제일 문제가 항상 더러워. 시트나 그런 게 상태가 개판인 거거든. 그쵸. 근데 저건 시트가 새 차 같아. 닦아놓으니까 완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느낌... 먼지들이 있어요. 먼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니면 정전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 2-3일 정도면은 그냥 어디론가 다 사라지겠죠. 장착하고 2-3일 정도면은 이거 안 닦은 거 어디지? 안 닦은 거?
비교를 해야지 되는데, 2차에서 뗀 거? 확실히 틀리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영롱하네, 영롱해. 이게, 이런다니까.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 라이트는. 내가 자동차에서, 외장에서 돈을 쓰는 게 가장 안 아까운 게 라이트 보건이야. 아, 진짜로. 내가 그래서 여지껏 샀던 차들은, 탔던 차들 다 라이트 보건에서 탔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아우디 A6도, A8도 네가 해주고. 네. 뭐였지 또? 제규어도 해줬고. 있었고. 뭐 하여튼 그래. 내가 탔던 차들은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라이트 상태 진짜 좋은 거예요, 요즘에. 아니 상태가 나쁘진 않았어. 백화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 상태가 안 좋다라고 느끼진 않았는데 이게 또 라이트 보거나 해놓으면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그 세차빌이 나, 차가. 연식이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나게 해주거든, 라이트 보거는. 시인성 향상도 있지만. 그쵸,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벌브를, 신품 벌브를 꽂으면은 그냥 새 거였을 때 그 시인성이 나온다 보면 돼. 그치. 무조건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부정할래야 부정할래. 그치.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아니, 그리고 일단 외관이 예뻐. 어떤 치장보다도 라이트만한 게 없어. 휠하고 라이트. 아, 휠. 그렇죠. 자동차의 치장은 휠과 라이트가 끝이야. 새 카바. 네. 와우. 이제 이걸로 꽂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퀄리티나 내구성, 가격 대비 가성비는 괜찮아요. 나도 정비업체 그만두고 라이트 복원을 할까? 이게 맞아. 돈을 더 벌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들어. 아니야, 아니야. 남는 것도 웃고 하지 마. 나는 그럼 뭐 아우디 타는 공돌이 할까? 이거 하고 놓고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거는 오래된 차야. 이게 새 차 같고. 와, 느낌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어떤 차든 다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리스토어가 다 되는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 세계 메이저급 헤드라이트 제조사가 다섯 군데 정도 있어요. 다섯 군데에서 전 세계 모든 헤드라이트를 90% 이상 만든다 보면 돼요.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개의 헤드라이트를 만져본 사람이라면은 이제 다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포르쉐라고 해서 뭐 별거 없고, 포르쉐 997 같은 경우도 이 266 만든 헬라 요 회사랑 제조사가 똑같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섯 가지만 하면은 다 만든다 봐야죠.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부자가 브라켓들 뭐 많이 챙겨놓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 이게 호환이 돼요. 다 모든 차종이 호환이 되게끔 돼 있어요. 제조사별로. 그러니까 이 부품이 뭐 F10에도 들어가지만 260에도 들어가고 뭐 330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거는 아우디에도 들어가고 아우디 A8에도 들어가고 730에도 들어가고 뭐 다 이렇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품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놓죠. 조사각 조절이 안 돼요. 뭐 높낮이 조절이 안 돼요. 이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더러워서 이제 수리를 하는 사람들보다 자동차 검사가 통과가 안 돼서 이제 수리를 보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자동차 검사하러 갔는데 조도 미달. 그러니까 밝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럼 차주는 이제 벌브를 교체하죠, 벌브. 교체했는데도 똑같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내오죠. 불법 튜닝의 현장. 상관없어요. 만드는 건 뭐, 그냥 뭐, 내가 마약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뭐. 이것 때문에 그 교통과에서 엊그저께 왔다란 거. 이거 만드는 것 때문에.
헤드라이트 작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이게 사람이 작업자가 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스키가 찰 수도 있다. 찰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업체라기보다 좀 하수, 고수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펌프로 밀어내나 보네. 네. 처음엔 조금 빼주죠. 이건 실리콘은 아니고 이제 실리카 본드라고 해야 되나? 부틸. 부틸이라고 해야죠. 예. 우리나라 국산차들 지금은 예, 지금은 실리콘으로 다 라이트가 조립되는데 옛날에 이제 다이 많이 하고 하잖아요. 직접. 그치. 그때 이 본드가 들어갔죠. 지금도 이 본드 사용되는 데 많고. 문짝 같은데. 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부위에서 습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절대 조립하면서의 습기 불량은 없어. 깨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네.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하기가 나도 참 애매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찍어서 누군가가 보면은 좋죠. 그리고 양도 되게 많이 넣는 거예요. 이따가 외부로 다 밀려나와. 너무 많이 넣어서. 이거를 실리콘으로 대신 쏘면 어떻게 될까요? 실리콘으로 쏴도 돼요. 근데 실리콘으로 쏘면은 실리콘이 굳으려면은 최소 24시간 기다려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온도만 내려가면은 바로 굳어버리는 거.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루 동안은 세차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업체는 실리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작업 방식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틀린 거죠. 그렇구나. 예. 얘는 온도만 내려가면 바로 굳는 거고. 그 바로 세차해도 되고. 이게 셀 수가 없네. 네, 이거는 분량이 틈바구니에서 10분이면 됩니다. 그 집게를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이거 집게는 목공용 집게예요. 목공 이제 다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어요. 너무 가르쳐주면 라이트 복원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집게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촬영은 원래 부틸 테이프. 예, 예. 이걸로 해서 조립을 합니다. 밸브를 원가에 제가 떼온 금액에 1,000원, 2,000원만 붙여서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하죠. 와우. 인터넷 값보다 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요즘에는 인터넷 것보다 싼 경우가 더 많은데. 여기만 털면 되는 거네 나는? 신품으로 교체 한 거랑 안 한 거랑 그 조도라고 해야 되나? 조도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 벌브 시중에 유통되는 오슬람하고 필립스 벌브의 반 이상이 짝퉁이 돼요. 진짜 실제로 그렇대요. 네,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이거는 QR코드도 있고 이 일련번호도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품 인증이 가능한 거죠. 싸면 의심해야 돼요. 저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 맞아요. 요거 QR코드 요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그걸 갖다 대서 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은 짝퉁이 아닌 거죠. 그것도 할 수 있지 않나? 걔네가 홈페이지를 그렇지 또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사실은 미들려면 한두 곳도 없어. 맞아. 이건 뭐지? 그 아까 그 떼는 실리콘. 알지? 나도 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8월달을 한 달을 버틴 거지. 이렇게 안 될 줄 알았으면 여기 와서 알바를 한 달 뛰었으면 내 인건비는 벌었지. 다음에 장사 안 될 것 같으면 알바로 써줘.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라도 하면 마당도 좀 쓸고 이제는 뭐 분리수거도 좀 하고 가게 유지비 벌려고 내가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아. 가게 두 개 유지비 벌려면 알바 열심히 뛰어야 돼.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와 차이 많이 나죠? 뭐 말하나 말하지 뭐 이 정도면. 원래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있지. 와, 이거 끼기만 하면 이제 세차되는 거네? 네.
이거는 거의 북미 버전. 그러니까 직수로 가져온 차들이 많고, 그다음에 550D? 550D가 이 옵션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결이 뭐냐면은 안에 라이트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가 정면을 비치는 게 아니라 이 결로 통해서 옆구리, 사이드. 네, 사이드로 비춰져요. 코너링 램프의 네. 역할만 딱 하는 네, 거네. 네, 딱 그 역할만 아, 하는 거네. 아, 그러네. 거예요. 결이 네. 이렇게 돼 있네. 네, 그 이 결이 옆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이제 다,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예 별 말씀. 일부러 공짜로 해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아유. 더 큰 걸 받아내면 되니까 뭐는 렌즈 입으면서 난 더 큰 거 받아낼게. 네. 저 돈 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씨, 정말 많이 들리네 이거. 아, 사진 좀 찍자. 영상 좀, 얼굴 좀. 가까이 오면 못 찍잖아. 아이고. 난 언제 이런 개를 키울 수 있지? 동물들 많이 키우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좋아? 응? 귀여워. 이 개들은 여기 눈썹이 이렇게 귀여워. 헐렁헐렁해지는 게 가장 문제죠. 진품은 똑같이 헐렁헐렁해요. 뭐야? 지금 상태가 잘 몰라요. 그냥 때가 되면 교환하는 거니까. 억울합니다. 얘가 닦았대요, 얘가. 아니, 그냥.